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선 최대 승부처가 될 금강벨트에 여야 대진표가 완성되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의 막이 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총선 선대위를 구성해 필승 결의를 다졌고 국민의힘 후보들은 서울에서 열린 공천자 대회에 참석해 금강벨트에서의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조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4년 전 치러진 제21대 총선에서 충청권은 박빙 선거구가 많았습니다. 28개 선거구 중 11곳이 5%포인트 이내 접전이었고 특히 대전 중구와 천안갑, 아산갑, 공주부여청양, 보령서천 등은 3%포인트 이내 초박빙 승부가 펼쳐졌습니다. 이번 선거 역시 금강벨트가 최대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총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당이 총선 체제로 전환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제22대 총선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정권 심판과 국민 승리를 내세웠습니다. 박범계 의원과 장철민 의원, 허태정 전 대전시장이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선거를 지휘합니다. 7개 선거구와 중구청장 재선거 후보자들은 이번 총선이 정권 심판의 의미가 있음을 재차 강조하며 한마음으로 총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절치부심! 7개 선거구에 8명의 후보들이 똘똘 뭉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이 선거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전국 254개 선거구 공천자들이 서울에 모여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충청권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대전 유성을 이상민 후보와 공주부여청양 정진석 후보는 금강벨트 선거 전략을 마련할 계획으로 정부와 협업을 위해서 윤석열 정권에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전시당은 내일 대전선거대책위원회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전의 시작을 알릴 계획입니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그 성장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랜드 마스터 플랜을 좀 내놓을 생각입니다. 집권 세력이 다수당이 돼야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 힘을 뒷받침받아서 대전, 세종, 충남 20곳 선거구의 공천이 모두 마무리된 이후 각 정당은 민심의 흐름을 가장 잘 반영하는 충청권 표심 잡기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이 내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충남대 등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 정원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증원된 정원은 비수도권의 80%인 1,600명, 수도권의 20%인 400명가량 배분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 111명인 충남대 의대는 최대 200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정원이 40명인 단국대와 49명인 건양대도 증원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한편 충남대 의대와 병원 교수들로 꾸려진 비상대책위원회는 호소문을 통해 정부가 주장하는 필수 의료 살리기는 의사 증원이 아닌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원점에서 새롭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남 학생 인권조례 폐지안이 다시 한번 충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학생 인권조례안을 폐지했다가 교육감의 제2욕으로 되살아난 지 한 달여 만에 다시 폐지 위기에 놓인 겁니다. 상황 변화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같은 폐지안이 다시 발의돼 통과된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지렁 기자입니다. 지난달 마지막 표결 이후 한 달여 만에 다시 충남 도의회에 상정된 충남 학생 인권 조례.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 토론도 있었지만 학생 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은 국제적으로도 유례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유와 권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상대로 압도적 다수인 국민의힘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무소속 등 34명이 찬성했고 민주당 11명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역사에 남길 부끄러울 투표에 하지 않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아이들한테 교권 침해를 많이 당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시급하다고 생각을 해서 재추진하게 됐습니다.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해 12월 국민의힘이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 등의 지지를 얻어 발의했습니다. 학생인권을 과도하게 강조하고 성적 취향 등에 대한 잘못된 권리를 포함한다며 폐지를 추진해 결국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교육감이 제의, 즉 거부권을 행사해 진행된 무기명 표결 결과에서는 국민의힘 이탈표가 나오면서 가까스로 부활했습니다. 그러다 한 달 만에 폐지안이 다시 나온 건데 그동안 상황이 달라진 게 없는 데다 새로 여론 수렴도 하지 않았던 터라 발의의 적절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제의 등 즉각적인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제의 요구까지 재의결된다면 저희는 그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법적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대법원 제소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를 또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라며 조례 폐지 절차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학생 인권조례 폐지는 충남이 전국 첫 사례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조례안 존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무인 카페에서 충전 중이던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난 10대 청소년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달 27일 새벽 2시쯤 친구들 3명과 함께 대전 유성구의 한 무인 카페를 찾은 17살 A군은 카운터 안쪽에서 충전 중이던 휴대전화 한 대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늘어나는 무인 점포들에서 비슷한 절도 범행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용객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총선 주요 격전지를 살펴보는 선택 2024. 오늘은 민주당 텃밭으로 불려왔지만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를 통해 미묘한 표심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세종갑입니다. 치열한 경선을 뚫고 본선에 진출한 더불어민주당 이영선 후보에 맞서 국민의힘 류재화 후보가 도전장을 내민 가운데 지역구를 바꿔 출마한 새로운 미래 김종민 후보의 파급력이 주목됩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출범 이후 한 번도 보수정당 국회의원이 당선된 적 없는 세종시. 특히 신도심 비율이 90%에 육박해 30, 40대 젊은 유권자가 집중된 세종갑의 경우 민주당의 확실한 텃밭으로 불려왔지만 이번 선거판세는 쉽게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현역 홍성국 의원이 불출만 상태에서 3자구도까지 펼쳐지며 이번 총선의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선을 뚫고 본선에 오른 더불어민주당 이영선 후보는 개헌으로 행정수도를 명문화하고 국회의원들의 불체포 특권 등을 없애겠다고 말합니다. 개헌을 통해 세종에 내려오지 않은 5개 행정부처를 이전하고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에 대법원까지 묶어 세종법조타운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행정수도 세종시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행정수도 완성 시민대책위원회에서 법률위원장을 해왔기 때문에 행정수도 개헌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가장 정확한 전문가라고 자부합니다. 국민의힘 류재화 후보는 학군이 좋아야 세종에 산다는 슬로건 아래 공교육을 강화하는 세종 공립학원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행정수도 문제에 대해서도 헌법 개헌은 현실성이 낮다며 신행정수도법을 통해 빠르게 완성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개헌하기엔 너무 넘어야 될 난관이 많습니다. 신행정수도법 시즌2는 국회의원 과반수 창선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입니다. 논산계룡 금산의 현역 의원인 새로운 미래 김종민 공동대표도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 경력을 바탕으로 세종갑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며 대통령 집무실을 빠르게 이전해 외교부와 해외 공관들도 세종시로 옮겨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 세종에는 가능성과 잠재력 있는 정치인이 필요한 게 아니고 당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국회의원들 대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 대상으로 이 설득을 했을 때 누가 얘기를 해야 이게 먹힐 건가. 여기에 국민의힘 경선 결과에 반발에 탈당한 성선재 후보도 무소속 출마를 예고하고 있어 세종갑 선거에 또 다른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사무원 등과 함께 위법한 표지물을 이용해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장 B씨를 홍성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초 선거사무 관계자와 예비후보자의 성명과 사진, 정당의 명칭이 기재된 피켓 등을 이용해 선거군의 행사장을 5차례 순회하며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입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희귀병으로 투병했던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가 병마와의 싸움을 이겨내고 돌아왔습니다. 기적적으로 건강을 되찾은 모습으로 장애 어린이들을 위한 기적의 마라톤 홍보대사로 나선 이봉주 선수를 양정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애틀란타 올림픽 은메달과 두 차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의 감동을 선사하며 41번의 풀코스를 완주한 기적의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 남들보다 늦은 시작에다 평발과 짝발 등 불리한 신체 조건까지 자신이 가진 모든 약점을 딛고 불굴의 정신력으로 세계 정상에 우뚝 섰습니다. 4년 전 갑작스레 근육긴장 이상증이라는 난치병을 진단받으며 서서히 몸이 굽어간 이봉주 선수는 이번에도 불굴의 정신력으로 병마와의 싸움을 이겨냈습니다. 꾸준한 재활치료를 통해 굽었던 허리가 곧게 펴지며 이젠 지팡이 없이 걸을 만큼 건강을 많이 회복한 겁니다. 건강에 대해서는 자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운전도 못하고 이렇게 걷는 것도 많이 불편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진 편입니다. 그래서 씩씩하게 잘 걸어 다니고. 건강을 되찾은 이봉주 선수는 바로 어려운 이웃들부터 찾아 독거노인 음식 배달부터 빨래, 집안 청소와 방역까지 꾸준히 봉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난치병 극복 과정을 공유해 장애 어린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싶다는 이봉주 선수. 장애 어린이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의 전국 건립을 위해 오는 4월 6일 열리는 기적의 마라톤 홍보대사로 위촉됐는데 장애 어린이들에게 함께하면 극복할 수 있다는 울림을 전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제가 이 장애를 또 극복하면서 이렇게 많이 좋아진 그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 장애우들도 힘내서 밝게 그렇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의 아이콘 이봉주 선수는 후배 마라토너들에게 도움을 주며 한국 마라톤의 발전을 이끌고 싶다는 꿈을 향해 또다시 달려갑니다. 앞으로는 더 건강해서 또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뛸 수 있는 그런 몸을 만드는 게 앞으로는 저의 목표인 것 같아요. TJB 양정진입니다. 지역발 교육혁명으로 비수도권을 살리겠다는 정부의 교육발전특구에 대전과 아산, 서산이 1차 시범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면서 어떤 사업이 추진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김진석 기자가 자세히 소개합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각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혁신정책을 수립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도권에 쏠리는 지역 인재들의 발걸음을 돌려놓겠다는 것으로 특히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사회적 모델을 제시하게 됩니다. 특구로 지정된 대전시에는 앞으로 5년간 국비 500억 원 등 총 1,400억 원이 투입됩니다. 늘봄부터 취업까지 지역 정주 강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에 나선 대전시 교육청은 대전형 초중급 숙련 기술 인재 양성 등 청년들의 지역 정착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대전시와 교육청이 특구 계획 수립 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10명 규모의 전담 조직을 구성하는 한편 세부 계획으로 규제 개혁 4대 특례도 내놓았습니다. 고교와 대학 교육 과정을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기업 인력난과 인재 경력 단절 해소를 위한 병역 특례 제도 도입 등입니다. 대더 연구개발 특구를 연계하여 과학인재를 양성하고 협약형 특성화고를 지원하여 산업인재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충남에서는 아산과 서산이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에 선정됐고 부여와 논산이 예비지정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아산시는 방과 후 돌봄과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교육센터 운영,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화 교육 프로그램 등을 추진합니다. 서산시는 지역 밀착형 인재교육과 6차 산업 자율형 공교육 혁신, 항공, 화학, 첨단 모빌리티 등 특구 비전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도내 4개 시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한정된 예산을 나눠 특구 사업을 추진할 경우 실효성이 의문시됩니다. 중앙정부의 어떤 막대한 예산, 그다음에 권한들이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돼야 된다고 보고요. 지자체나 교육청 또는 대학들이 어떤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성공적인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사교육 기반이 취약한 도농지역 특성상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사회적 모델 수립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도 우려됩니다.
선택과 집중에 따른 경제특구 선정과는 달리 불과 3년에서 5년 사이에 성과를 내는 교육특구가 예상보다 많은 지역이 선정되면서 실효성을 거둘지도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한화이글스가 이번 시범경기 전승으로 1위를 달리던 두산과의 시범경기에서 7대7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4회까지 3대7로 뒤지던 한화는 노시환의 홈런으로 추격을 알린 뒤 타선의 집중력을 앞세워 경기를 원점으로 되돌렸지만 끝내 뒤집진 못했습니다. 5승 2무 3패를 기록하며 시범경기를 3위로 마친 한화는 오는 토요일 돌아온 에이스 류현진을 앞세워 LG와의 개막전 승리를 노립니다. 대전 도시철도의 막차 시간이 오는 4월부터 연장됩니다. 대전교통공사는 오는 4월 1일부터 파남에서 출발해 정부청사역까지 운행하던 기존 막차의 출발 시각을 밤 11시 40분으로 조정해 반성역까지 연장 운행할 방침입니다. 이번 연장 운행으로 KTX를 타고 대전역에서 내리는 4개 열차 고객들의 반석행 도시철도 환승이 가능해지고 반성역 도착 시간이 0시 12분에서 0시 20분으로 8분 연장돼 세종행 BRT 막차 이용이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지난해 대덕 연구개발특구 50주년을 맞아 마련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 주말 개방 행사가 올해 확대 운영됩니다. 지난해 5개 기관이 참여했던 개방 행사는 올해 민간연구소인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친환경 하이테크 연구소를 포함해 모두 8개 기관이 참여합니다. 다음 달 천문연구원을 시작으로 현직 연구원들의 연구실 투어와 과학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며 대전 사이언스 투어 누리집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충청 지역의 대표 주류기업인 맥키스 컴퍼니가 사명을 선양소주로 변경했습니다. 지난해 창립 50주년을 맞은 선양소주는 100년 기업을 향한 도약의 첫걸음으로 소주회사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 사명 변경을 단행했습니다. 선양소주는 미얀마에서 가동을 앞둔 해외 공장을 통해 K소주의 세계화와 시장 다변화를 겨냥할 계획입니다. 노후화가 심각했던 대전 산내 119 안전센터가 동구 구도동 일대로 이전해 문을 열었습니다. 대전 산내 119 안전센터는 총 50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연면적 980제곱미터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고 인근 4만여 시민들에게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